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단체장들과 주요 현안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교육 최일선에 있는 박중훈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취임 세 번째도 1년이 됐습니다. 예,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감님 뵙게 되면 저희가 아이톡톡 얘기를 늘 하곤 하는데 오는 9월에 아이톡톡 성과를 공개한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리 예고편으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성과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는 9월 지금까지 없었던 깜짝 놀랄 새로운 것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년 반 차곡차곡 쌓였던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사소통 능력, 학습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통신표가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그런 통신표가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제대로 찾아내서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예. 이런 깜짝 놀랄 물건이 나옵니다. 네. 물론 그 전까지 톡톡 수학, 톡톡 과학, 톡톡 노트 이런 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번 9월 달은 제대로 된 뭔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8월부터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경남 교육에 있어서 아이톡톡 외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의령 미래 교육원입니다. 어떤 곳이 될까요? 뭐 어떤 곳입니까? 지금 막바지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될 콘텐츠가 들어가서 시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말 정도에 이제 완전히 끝나고 9월 달부터 정식 개관을 할 것인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주중에는 우리 학생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또 방학 중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2학기 이미 8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예. 지금 예약되어 있어서 우리 그 준비하는 분들이 대단히 바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남도 의회가 행복교육 관련 예산을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반가량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마을에서 다양한 놀이활동, 체험활동을 하는 방과후 학교가 우리 도내에 2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가 일단 9월 달부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제 이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체감하지 않지만 9월달 방과후 학교가 행복마을 학교가 문을 닫으면 예.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뭐 교육과 정치가 계속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경남 최초로 이제 3기를 연임한 12년을 교육감을 하게 되는 예. 사람입니다. 예. 저는 미래 교육을 우리 경남에 자리 잡고 기초를 닦고 나온 교육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육감, 이렇게 저는 기억되고 싶고요. 남은 3년 동안 미래 교육원, 그리고 미량에 준비되고 있는 진로 교육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경남 교육청, 경남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